오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눈 후에 계속해서 우리 찬양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대신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데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만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 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이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이름을 열어 그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세상으로 보낸받은 성령공동체 14번째입니다 성령이 낯선 방향으로 이끄실 때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복음과 도시라고 하는 초교파 목사님들 이 네트워크 모임에 수련회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이번 수련회에 주제도서가 있었는데 그 책은 C.S. 루이스가 지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악마인 웜우드에게 쓰는 편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상상력으로 지어낸 편지죠. 거기에 보면 악마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지옥의 원칙을 가지고 지옥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지옥의 핵심 철학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라는 점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그래서 스크루테이프는 말하기를, 인간이 그런 우스운 소리를 계속 떠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계속 그런 생각을 갖도록 부추기라는 것이죠. 그렇게 가다 보면 결국에는 그들은 어디에 이른다? 지옥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의 주인이다 라는 착각을 일으켜 속이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나의 신발, 나의 장화, 나의 아내, 나의 나라를 거쳐서 심지어 나의 하나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내 독점적 소유라고 착각하도록 교육하라. 이것이 지옥의 철학입니다. 여기에 속은 자가 누구냐면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바로 마술사 시몬이었습니다. 성령을 자신의 소유로 삼을 수 있다라고 착각했던 사람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지옥의 철학이 여러분들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은 우리가 어떤 소유하는 어떤 물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로 성령이 우리를 더욱더 소유하고 우리가 성령에 의하여서 충만이 되었을 때에 성령이 우리를 사용하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리즈의 타이틀이 세상으로 보낸받은 성령 공동체, 그러면서 영어로 성령에 이끌린 공동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바로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성령은 마치 바람과 같아서 불고 싶은 대로 붙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은 성령은 아무런 계획도 없이 무분별하게 역사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어서 그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성령은 우리의 계획에 갇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이끄는 사람, 또 성령에 이끌린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도 바로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8절인데 바람이 임의를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혹시 여러분들 MBTI 해보셨습니까? MBTI에서 마지막에 P 아니면 J로 구분이 됩니다. 혹시 자신이 P다라고 한번 손들어 보시죠. P, 나는 P다. 자랑스럽게 손들어 주십시오. 나는 J다. J. 아, J도 꽤 있으시고. 나는 잘 모르겠다. 괜찮습니다.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P라고 하는 것은 좀 열정이 있지만 좀 즉흥적인 성향이 있고 자주 뭔가 변경되는 성향이 있죠. 그래서 계획을 하지만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P 성향입니다. 그래서 좋게 말하면 융통성이 있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즉흥적이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P 성향을 가진 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내가 그런 것은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분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했지만 성령께서 이걸 바꾸셨다 이거예요. 하루 만에 바꿨다 이거, 하루 만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에 나도 모른다 이거예요. 나도 나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나에게 묻지 말아라 계획을 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즉흥성과 마음의 변심을 성령으로 포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난 자는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러나 실제로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신이 계획을 세웁니다. 그 준비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바뀔 수 있음을 알고 열어두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성령께서 이거를 바꾸라 하면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성령에 항복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이아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었어요. 오늘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이 주의 사자는 천사예요. 이것이 뭐 사람의 형태로 나타났는지 정말 날개 달린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천사였고 그 천사가 빌립에게 지금 북쪽에 있었던 사마리아에 있었던 빌립을 향하여서 남쪽 길로 향하여 가라는 것입니다. 광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왜 가라는지 말도 없어요. 말씀도 주지 않고 왜 가야 하는지 말씀도 하지 않는지 그저 남쪽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빌립의 입장에서 이유도 없이 이유도 모른 채에 약 한 120km 남쪽으로 내려가서 광야로 간다는 것은 꽤 모험적인 일이었습니다. 거리가 대략 성남에서 따지면 청주까지를 그 당시에 걸어서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꼬박 2, 3일은 걸어가야 하는 그런 거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빌립을 그대로 그곳으로 보내는 것일까? 추측할 수 있는 근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당시의 빌립은요, 이 북부 사마리아에서 소위 성공적인 사역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었어요. 13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마술사 시몬은 빌립을 졸졸 쫓아다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을 거예요. 성공적인 사역과 열매가 풍성한 사역의 현장에 있던 그 빌립을 빠져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보았던 마술사 시몬의 문제가 뭐였죠? 성령을 내리는 권능을
내가 돈으로 사서 내 소유로 삼고 내 자신을 높이려 했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선포하는 말씀, 내가 주는 돈, 내가 하는 치유사역, 이것이 내가 주인 되는 삶이죠.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지옥의 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선한 사역도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은 물론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빌립도 여러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빌립을 사랑하셔서 사람이 우상화되는 그 상황과 유혹에서 그를 건져내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광야로 보낸 것이죠. 타임즈가 선정한 사도 바울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꼽힌 이 스탠리 선교사, 존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감리교 선교사님이신데 스탠리 존 선교사님 말년에 뇌졸중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쇠약해지셨습니다. 그가 요양원에 가셔서 거동도 못하고 거의 말도 하지 못하실 때, 물론 말씀을 하시지만 굉장히 불편하게 말을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은퇴한 한 주교, 지금 말하면 감독님이죠. 감독님이 계셨습니다. 이 주교는 교단에서 은퇴한 이후에 자신이 더 이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어떤 권위를 갖지 못하게 되자 큰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스탠리 존스는 너무나 평온한 거예요. 인도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뇌졸중으로 그런 일을 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그는 너무나 여전히 평안한 모습을 보면서 이 감독님이, 주교가 이 선교사님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의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자기 항복, self surrender 였습니다. 가장 내면의 깊은 자아를 예수님께 자기는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주교님의 경우에 은퇴로 인해서 삶의 외적인 것들, 즉 타이틀과 명성과 어떤 권위와 힘이 사라졌을 때 그의 내면 안에는 이것이 사라졌을 때 이것을 지탱할 만한 어떤 내면의 힘이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주교는 예수님께 항복하기보다는 더 이상 각광받지 못하고 더 이상 주목받지 못하여 생기는 소위 주목병에 걸렸던 것이죠. 그때 스탠리 존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행히도 저는 예수님께 항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 이 뇌졸중으로 모든 것이 끊어졌을 때에도 제 삶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은 채 주님 안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섬길 때 소위 이 주목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침투할 때가 있습니다. 공적인 사역과 또 섬기다 보면 사람들이 칭찬할 때가 있고 참 수고가 많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선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보조 소품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진정 누구인가, 그리고 무엇이 우리를 본질적으로 기쁘게 하고 동기부여를 하는지 비로소 그때 발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빌립이 이런 환경에, 유혹에 노출될 수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그 빌립을 딱 부르셔서 아무도 없는 광야로 그를 끌고 가셨어요. 빌립은 아, 저 여기에 좀 더 머물고 싶은데요,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게 더 많고, 아,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드는데 제가 빠지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빌립은 즉시 순종하여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수많은 추종자들이 있었던 곳에서 아무도 없는 광야로, 주목병, 인정병에 대한 처병은 무엇이냐? 바로 아무도 없는 광야, 오직 주님만 계시는 광야였던 것이죠. 가만 보면 예수님의 사역 패턴도 이와 유사했습니다. 그가 말씀을 전하고 병든자를 치유하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물러나셨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빠지셨어요. 자,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5장입니다. 15절에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이게 좋은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은.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물러가셨어요.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죠. 어떤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저도 일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뜻하지 않는 것은 저도 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사역의 힘은 근거는 어떤 화려한 사역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당신이시며 또한 아버지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물러 계셨던 것이죠. 이것이 빌립을 광야로 데려간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터전이 바뀌셨고 삶의 목표가 바뀌셨고 어떤 방향이 바뀌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령에 민감하여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삶의 방향과 자리를 바꾸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현재 상황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주님은 괜히 우리를 낯선 곳으로 인도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이유가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나 주의 사자가 빌립을 남쪽으로 보낸 보다 명백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에티오피아 여왕 간데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이었던 넷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빌립을 보내게 된 것이죠. 빌립이 순종하여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이 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전쟁에서 들을 때에 이 가자지구라고 하는 그 가자지구, 그것이 바로 가사입니다. 바로 그곳에 갔더니 광야에서 만난 자는 바로 넷이였어요. 이 넷이는 에티오피아 궁정에서 왕실의 재물을 관리하는 자로서 거세가 된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흑인이었을 것이고 또한 넷이었다는 점에서 이방인이었지만 한 나라의 최고 재무장관이었다는 점에서 상류층에 속하고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이스라엘까지 오려면 편도 적어도 3개월 이상은 걸린 먼 여정을 그는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먼 여정을 할 수 있는 권력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이 넷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가 왜 그 이방인이 왜 먼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왔던 것일까요?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셔야 돼요. 이 사람은 뭐가 아쉬워서 그 이방인, 유대인도 아닌 그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오고 싶었던 것일까? 여러분, 그는 부족함이 없어 보였지만 그는 넷이었다는 데에 바로 단서가 있습니다. 한 나라에 거의 정상이 있었고 권력과 성공을 얻었지만 대단한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넷이가 된다는 것은 가족에서 배제가 되는 것이죠. 배우자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후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시의 가족 중심적인 문화 속에서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죠. 어떤 의미냐면 철저한 외로움 속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넷이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뭔가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커다란 공허함, 자신의 지위와 물질과 권력으로도 채울 수 없는 어떤 공허함이 그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의 나라에도 종교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채울 수가 없었어요. 명성과 권위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 여정을 떠나서 대략 한 1600km 이상의 먼 여정을 마다하지 않고 사막을 통과하여 오게 됩니다. 자기가 자리를 비우면 빼앗길 수도 있지만 괜찮다 이거예요. 자리를 비워서 누군가가 가져가도 괜찮다라는 그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그는 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방인인데 내시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모세의 규정에 의하면 내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레위기 21장 신명기 모세율법에 고자가 된 자는 성전에 출입할 수 없다. 이것이 율법의 규정이었어요. 아마도 그는 갔다가 그냥 돌아왔을 것입니다. 입구에서 들어갔다가 들어가지 못한 채 다시 돌아와야 했을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최소 3개월 편도만 많은 재정을 들여서 예배하러 왔지만 넷이라는 이유로 배척을 당하고 돌아가는 이 넷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너무나 큰 실망을 안고 되돌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넷이었던 것이죠. 물론 여기는 오해가 있습니다. 율법은 누군가를 차별하는 규정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흠 있고 죄 많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설 수 없다는 영적인 의미를 전달하고자 만들어진 것이 율법의 규정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을 그 당시에는 육체적인 흠인 자들에게 그대로 적용했죠. 그래서 내신은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고 내신은 그런 영적인 의미를 알 리가 없겠죠. 그래서 다시 본국으로 어쩌면 실망하면서 그러나 여전히 그의 공허함을 달랠 수 없는 상태에서 여전히 그 갈망이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 빌립에게 빌립아 너가 지금 남쪽으로 가야겠다 지금 떠나야 그를 만날 수 있다 타이밍도 정확히 맞추셔서 가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 내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내시의 갈망, 그 열망, 그가 느꼈던 삶의 공허함, 이것이 전부인가? 인생의 전부란 말인가? 라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주님은 잘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빌립을 보낸 것이죠. 왜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건물에 갇혀 계시지 않고 성전에 갇혀 계시지 않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임재하실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빌립아 너가 가서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어라 지금 너가 가야만 하겠다라고 성령의 감동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하고 과도한 지출을 인상의 에너지를 써가면서 빌립을 가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낯선 방역으로 이끄실 때는 한 영혼을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를 가라고 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꼭 순종하신 여러분들의 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런 예들로 가득 차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라합을 아실 겁니다. 여호수아 시리즈에 다루었는데 하나님께서 정탐꾼 둘을 보내시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정탐꾼 둘을 이 여리고성에 먼저 보냅니다. 정탐하러 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정말 정탐하러 갔을까요? 맞습니다. 정탐하러 갔는데요 정탐이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몰래 들키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들어가자마자 그날 걸립니다. 그날 바로 걸려가지고 여리고성의 왕이 바로 알아차려요. 그래가지고 그 땅에 스파이가 들어왔던 보고가 바로 첫날 들어옵니다. 얼마나 이 스파이들이 정탐꾼들이 어설픈지 몰라요. 여호수아 2장 보세요. 자 1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도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그랬잖아요. 몰래 보라 이거예요.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간 날 바로 걸린 거예요. 얼마나 어설프게 했으면 야 저놈 스파이다 걸렸을까 싶어요. 게다가 3절에 보면요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까지도 다 들통이 났어요. 어디에 있는지도 들통이 났습니다. 결국 그날 거기 잠도 못 자고 창문을 통해서 몰래 도망을 가야 하는 이 어리버리한 정탐꾼들을 보십시오. 가만히 보세요. 정탐꾼들이 알아낸 게 뭐가 있어요? 뭐 있어요? 알아보려고 하다 걸린 거 아니에요? 알아낸 게 없어요. 알아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탐 사실상 이게 실패입니다. 실패. 그러면 여러분 헛수고한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이 정탐꾼들이 굉장히 좀 어설프고 지럽지 못하고 그랬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지혜의 일환이었어요. 그 위기 상황에서 만난 자가 누구예요? 라합이죠. 위기 상황 속에서 라합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얘기를 자기가 딱 꺼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과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면서 나와 부모와 가족의 목숨을 살려주라는 거예요. 나중에 너희들이 와서 이 성을 점령할 때 이미 점령할 것을 믿고 있어 이 라합은. 그리고 왔을 때 우리 가족을 지켜주라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금 구해주고 있으니까 너희도 나중에 나를 구해줘야 돼. 이게 지금 딜이 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안 걸렸으면 이런 딜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못하죠. 그러니까 걸린 것도 하나님의 의도하신 건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걸린 것도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결국에 돌아보면요 이 정탐꾼이 왜 이야기가 여기에 실렸는가. 하나님은 그 라합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정탐을 시킨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가정을 구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신 거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과 한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군가를 보내시는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죠. 또한 누군가를 우리에게 보내시죠. 성령이 낯선 방향으로 이끄실 땐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세요. 엘리야야, 일어나서 너 시돈 지방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곳에 가라. 거기에 머물러 있어. 이유도 또 얘기를 안 하세요. 왜 가라는지 이유도 얘기 않고 그 북부 지방, 그것도 페니키아라고 하는 베닉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입니다. 거기 가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그냥 순종해서 묻지도 않고 왜 가라고 하신 묻지도 않고 그냥 순종해서 갑니다. 갔더니 거기에서 한 과부를 만나요. 그 과부가 얼마 남지 않은 재료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재료가 다 떨어져요. 이제 우리는 굶어 죽는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셔서 이 음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재료가 떨어지지 않도록,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셔서 그 재정을 채워주십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일 후에 그 과부의 아들이 죽어요. 근데 엘리야를 통해서 살아나게 하죠. 무슨 사건이에요? 그 가정의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엘리야야, 북쪽에 저 베닉이라고 하는 곳에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의 집에 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유를 얘기 안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를 하나님은 보내셨던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고 상상할 수 없었던 방향이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순종하였고 그의 순종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선한 목자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리라. 아니 그냥 올라가시면 되는데 왜 굳이 내려와서 사마리아 통과해서 가시냐 이거예요.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리라 하실 때에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굳이 돌아서 가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 어린 양,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수를 주기 위해서 돌고 돌아서 가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성령의 사람 빌립도 주의 사자와 성령에 순종하여 광야로 갑니다. 거기에 내시가 있었는데 성령이 뭐라고 하냐면 29절에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사마리아에서 광야까지, 그리고 광야에서 다시 그 내시까지 가까이 가도록 이끄신 분이 바로 성령이셨습니다. 왜 이끄셨을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기도에, 바로 내시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것을 응답하기 위하여서 바로 빌립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응답의 통로로 빌립을 보내신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사람은 누군가의 기도가 응답되는 통로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기도 응답해 주세요, 내 것만 채워주세요 라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내가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한 그 일에 내가 응답이 되게 해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필요가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나를 내어드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바로 이것이 빌립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물론 간구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구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간구할 때 주님 들으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기도는 무엇이죠? 하나님을 내 뜻에 굴복시키는 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협력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 내 뜻은 이거와 같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그 뜻대로 나아갈수록 인도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근본적인 이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항복할 때에 그럼으로써 우리는 누군가의 기도응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한 빌립을 통해 내시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가 구원을 받게 돼요. 순종한 정탐꾼들을 통해서 라합과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순종한 엘리안을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그 아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렇게 나의 응답에 대한 관심에서 너의 응답, 타인의 응답, 이웃의 응답, 그 응답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지금 빌립은
온전히 이 내시의 갈망에 대한 응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전혀 낯선 방향으로 성령이 이끄실 때 순종한 결과 한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성령의 귀한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서 이러한 성령의 사람들이 된다면요, 세상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낯선 방향으로 이끄실 때에 나의 응답, 내 것에만 초점을 맞추다가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고 민감하게 반응했을 때에 이웃의 간절한 기도를 채우는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나온 지옥의 철학 첫 번째 원리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가 더 나오는데 거기에 두 번째 지옥의 철학은 하나의 사물은 다른 사물과 별개다. 하나의 자아는 다른 자와 별개다. 즉 쉽게 얘기하면 나와 너는 별개다. 이것이 지옥의 두 번째 철학입니다. 개인주의죠. 개인주의입니다. 그래서 존재한다는 것은 경쟁한다는 것, 이것이 지옥의 철학이에요. 오늘날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치열한 경쟁사회. 너와 나 살아남기 위해서 너가 죽어야 내가 살고 너를 밟아야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치열한 경쟁사회. 이것은 바로 지옥의 철학의 원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성령의 사람이었던 빌립은 어떻게 하죠? 이 두 가지의 철학을 모두 부정을 합니다. 거부합니다. 저항합니다. 먼저 그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고백하죠.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려서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았던 사마리아에서 나와서 아무도 없는 광야랄지라도 가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그 지옥의 철학을 거부함으로써 성령을 따라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빌립은 자신과 내시가 내가 무슨 상관이야 저 사람이 나랑 라고 하는 이 지옥의 철학을 거부하죠. 그럼으로써 그에게 다가갑니다. 누구 때문에? 이것이 성령 때문에. 성령께서 다가가라고 하셨잖아요. 수레에 가까이 다가가라. 그것은 빌립아, 너와 내시는 별개가 아니다. 이방인 같아 보이고 너와 전혀 상관없어 보이고 인종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사회적 위치도 다르지만 너와 그 내시는 별개가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 된 백성이다. 그러므로 그에게 다가가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빌립은 즉시 순종하여 내시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풀어주죠. 진리의 말씀을 풀어줌으로써 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합니다. 둘은 너무나 달랐지만 성령을 말씀하기를 너와 그는 주 안에 하나이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에 이끌린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이런 교회들이 많아진다면 한국 사회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얼마나 이 지옥의 철학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나와 그 사람은 별개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나와 이웃을 분리하곤 합니다. 내가 사랑할 사람, 사랑하지 말 사람, 이 카테고리를 정해서 분리를 하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또한 경쟁사회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분주하게 살다가 한 사람을 놓칠 때가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한 사람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보내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한 사람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령께서는 회개케 하시고 우리를 돌이키셔서 다시 그에게 다가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한 사람께 다가가는 그것을 실패하셨다면 회개할 때에 성령께서 다시금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이 지옥의 집의 철학을 거부하십시오. 저항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하며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실망한 채 도돌아가는 이 내시를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빌립이 순종하여 내시에게 다가가죠.
말씀을 풀어줍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갈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에게 청하여서 수레에 올라와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강권하며 청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풀어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통로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2010년에 갔을 때, 미국에 갔을 때, 그 다음해부터 2011년부터 그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마다 시작했는데 6시에 모여서 1시간 식사를 하며 7시부터 10시 반에서 11시까지 거의 한 4시간을 바이블 스터디를 한 거예요. 왜 이렇게 길게 됐냐면 이유가 있었어요.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누구였냐면, 어떤 분은 평생 불교를 믿다가 어떻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자마자 미국에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의 마인드는 다 뭐예요? 불교로 가득 찬 분이에요. 이분에게 이제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젊은 나이 때까지 안티크리스천이었어요. 기독교를 너무 싫어하는, 막 욕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미국 와서 유학을 하다가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분. 그러면서 꼭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 받습니까? 타종교에는 구원이 없냐 이거예요. 뭐 이러면서 막 저한테 이제 도전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을 데려다가 모셔다가 성경 공부를 하니 얼마나 질문이 많겠냐고. 제가 그거를 준비하려면요, 추가적으로 4시간을 더 준비를 해야 돼. 저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가야 되니까, 어떤 질문을 할지 모르니까. 그렇게 바이블 스터디를 2년을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하나 하나하나 말씀을 하면서 질문 받으면서 서로 얘기를 하면서 2년을 했더니요, 이분들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그 안티 크리스천이었던 분이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새벽 기도에 나와서 구원받지 못한 어머니와 또한 딸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여인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게 하시면서 하나하나 그녀의 교만과 그녀의 어떤 무지를 깨우쳐주시고 진리로 자유케 되어주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와 비슷한 역사가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 4시간 읽고 있었던 본문이 이사야 53장 종의 노래에 해당하는 본문이었습니다. 아, 도대체 이 도살자에게로 끌려가는 이 양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에 대해 얘기하는 건지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질문이 던지니까 빌립이 바로 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풀어주죠. 예수가 복음이라고 전합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위해서 나병 환자가 되시고 4시를 위하여서 4시의 위치에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사람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제되고 버림받고 그렇게 함으로써 배제되고 버림받았던 사람들을 오히려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은 버림받았지만 그러므로써 주를 믿는 자마다 버림받았던 이들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복음을 풀어줍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 내시가 믿음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세례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 나중에 이 말씀이 53장, 54장, 55장, 56장 가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요. 분명히 내시가 이것을 읽었을 거예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56장입니다. 이방 사람이라도, 지금 내시가 이방인이에요, 주님께로 온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과는 차별하신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은 차별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고자라도 나는 마른 장작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라. 비록 고자라 하더라도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면 그들의 이름이 나의 성전과 나의 성벽 안에서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겠다. 아들, 딸을 주어서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더 낫게 하여 주겠다. 그들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도록 영원한 명성을 그들에게 주겠다. 분명히 내시가 나중에 이 말씀까지도 읽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나와 같은 고자가, 나와 같은 내시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를 빌립이 얘기해 준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배제되었던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가 세례를 받게 되어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의 성령을 따라갈 때에 그 한 사람이 변하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 내수를 통해서 어떤 영향이 미쳤을까?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있습니다. 정교회에서 말하기를 이 에티오피아 내수를 그들의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로 여기면서 에티오피아의 복음을 전한 첫 번째 사람으로 꼽습니다.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에티오피아는 4세기에 이미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최초의 국가 중 하나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회심이 뭐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하기에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 한 사람이 이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다면 지금 우리가 순종하여 누군가에게 주님께서 가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에티오피아 이 사람이 땅끝에서 이스라엘로 왔어요. 돌아가는 것을 성령은 놓치지 않고 빌립을 통해서 따라가서 만나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빌립을 땅끝으로 보내지 않고 그 땅으로 온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땅끝으로 가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땅끝이 지금 이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중국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탈북민들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땅끝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마치 내시와 같은 일을 보내주셔서 만나게 하셔서 우리가 가야 하는데 그들이 왔단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보내셨을까?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민족에게부터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디아스포라, 이 사람들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군가로 해서 만나게 하시고 보내게 하실 때 바로 그 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그 사람을 변하게 하시고 또한 그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내시와 빌립이 만날 가능성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거의 없죠. 근데 만나게 된 것은 섭리적인 만남이에요. 우리의 만남도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은요, 섭리적인 만남이에요. 괜히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만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이 펼쳐질 수 있도록 나를 보내시는 것이구나. 그 일에 순종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빌립의 역사가, 이 사도적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교회 속에서도, 교회 바깥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순종하여 주님의 통로가 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삶,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한 가지 가지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가지고 함께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시는 후에 계속해서 찬양할 텐데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전혀 낯선 방향으로 인도하실 때 속단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아 이건 아니야 라고 끊지 마시고, 우리가 그런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바로 그렇게 만나게 하셨을 때가 하나님 붙여주신 사람인데 우리가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성령이 이끄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사람을 살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갈망의 마음을 놓아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정말 그 일을 놀라운 일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분을 찬양합니다.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 한 사람을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함이 넉넉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맨서이 민감하여 주님으로 주의 민감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게 하시고 우리 생각과 성령의 성령을 뜻을 따라 주님 사랑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뜻을 따라 성령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소서. 우리를 주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의 음성서 찬양합니다. 주여 오지 우리 동행하신 주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주 채워 주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르소서. 그의 주 채워 주소서.